내년부터는 개인 택시의 카드 수수료율이 1%로 인하되고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 택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30년이라는 세월을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빈차로 지금 어디서 지금 왔는지도 모르지만 멀리서 왔어요. 이제 손님 하나 하려고. 강남에서 그 술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차량이 많이 있고요. 또뭐 서울에도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낮에는 오후 한 10시까지는 그러니까 밤 10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여기 역전에나 와야 또 터미널 근방이나 와야 손님이 있지. 개인 택시 사업자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개인 택시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이고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됨에 따라 개인 택시 사업자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 보수 등급이 기존 1에서 2등급에서 1에서 4등급으로 확대되고 1, 2등급은 보험료의 50%를, 3, 4등급은 3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우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16만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 연간 15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내외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 결제가 80, 90% 정도 되는데, 이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됐었는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시면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정부는 이 밖에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특별대출을 신설해 연 2%대의 금리로 대출해줌으로써 자금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